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지금 밖에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고 있네요. 오늘 굉장히 많이 더우시죠? 제가 사는 여기 북동은 좀 시원해요.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요. 좀 시원한 편이에요. 제가 드디어 어제 산림치유사 제가 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산림치유사 양성 과정이죠. 산림치유사 1급 산림치유 지도사 1급을 제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산림치유사 양성 과정을 마쳤습니다. 산림치유사 양성 과정을 마쳐야지만 산림치유사 시험을 또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수료를 했고요. 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부한 게 여기에 있어요. 130시간을 제가 수료를 했고요. 지난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어저께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7월 20일 날 수료를 했습니다. 제가 심리요법도 했고, 예방정신의학, 그 다음에 산림치유 리더십, 고급 산림의학, 그 다음에 산림경관의 이해, 산림환경과 건강심리,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카운슬링, 그리고 조직 운영 관리, 그 다음에 자기관리론, 스트레스와 건강, 산림약용 자원론, 고급 수목 생리, 산림치유 수요 조사, 고급 산림 휴양,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산림치유 프로그램 평가, 그리고 어저께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해서 발표까지 하고 이렇게 수료증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에서 했는데요.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까지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을 갖고 또 줌으로도 수업을 들어서 드디어 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하기 위해서 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여기에 산림치유사 1급 양성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출력물들이 있어요. 이 프린트물로도 공부를 했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또 많은 출력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마치면서, 또, 제가 공무상도 받았어요. 공무상을. 귀하께서는 제7기 강원대학교 산림치유 지도사 1급 양성 과정에서 자치회장으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공로가 크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공로상까지 받았네요. 이제는 내년에 1월 달쯤에 아마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 시험을 제가 봐서 시험에 통과가 되면 산림치유 지도사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요. 더 공부를 열심히 심화해서 꼭 자격증을 제가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산림치유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우리 17명, 저를 포함해서 17분이죠. 아주 수고하셨고요. 그분들도 꼭 시험에 합격하셔서 뜻하는 대로 산림치유 지도사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공부는 늘 해야겠죠. 이 나이에 무슨 또 공부를 시작을 하냐고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림치유사 공부를 하면서 많은 지식들을 제가 알게 됐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치유를 하면서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마음 치유죠. 마음 치유도 해야 되고 또 신체적인 치유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체의학으로도 치료와 치유가 이제 함께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치유 지도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수료를 할수 있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쫓아다닌 제가 대견스럽습니다. 저는 저에게 칭찬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많이 좀 칭찬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또 많이 염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